108 천리순례단이 도착한 법보종찰 해인사에선 BBS 불교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큰스님의 아멘이 최초로 공개 상영됐습니다. 순례단은 큰스님의 아멘을 함께 감상하며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나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BBS 정시훈 기자입니다. 여정의 절반을 지난 삼보 사찰 천리 순례단이 수경지인 해인사에서 특별한 시사회를 감상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해인사 밤하늘을 배경으로 상영된 영상은 큰 스님의 아멘. 현 순례단장이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2015년 김이중 대주교의 초청으로 성당에서 한 특별 법문을 BBS 불교방송이 편집 제작해 만든 다큐입니다. 청중은 모두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어떤 이웃종교에 대한 그 이해와 뭐 인류애 이런 폭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이 탈종교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종교가 활로를 찾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의 이해를 주제로 불교적 시각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배려와 기도의 의미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종교의 구원이 지향하는 것과 불교의 기도, 화두 참선은 모두 더큰 하나로 회향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승적 차원의 나를 향한 발걸음인 천막결사와 자비순례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으로 지친 순례단에겐 묵직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제가 혼자 만약에 이 길을 8일 동안을 이렇게 걸어왔었으면 아마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맥락이 바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자는, 그리고 나누어야만 된다는 거. 굉장히 오늘 감명이 있었습니다. 큰 스님의 이 법문을 한번 본문으로 해서 그동안 10일 동안 열심히 걸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그냥 해답을 찾은 것처럼 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와서 지금 어떻게 표현이 다안될 정도로 감동이 왔습니다. 삼보 사찰 순례 108 천리 순례단의 첫 선을 보인 다큐 큰스님의 아멘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30분 40분간 분리방송 텔레비전을 통해 단한 차례만 방영되며 단한 번의 방송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환희심을 안겨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